투라 유니버스. 제가 지금 감기를 걸려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데, 저희가 어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러 이제 야외 씬에 촬영하다가 어제 이제 대한민국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도 좀 심한데 네. 어제가 거의 역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제 불편하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장갑도 안 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 계속 먹고 춥고 이러니까 감기에 걸려가지고 오늘은 저는 조금 작게 말했으니까 좀 크게 텐션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써서 바로 쌩쌩한 목을 가지고 바로 리액션을 해볼 건데, 오늘 할 아티스트와 제목이 뭐냐, 바로 Babyface Savage라는 노래인데요. Bad Baby 우리 다니엘 브레골리 아시죠? 우리가 리액션 두 번 했는데 문제야 이미지가 있는 다니엘 브레골리의 신곡 Babyface Savage입니다. 와우. 그래서 Bad Baby는 저희가 위키타임을 한번 했어요. 썼고 이제 네. 그래서 오늘의 위키타임은 토리 레인즈님을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토리 레인즈님을 제가 위키타임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Let's get it started.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토리 레인즈님의 본명은 데이스타 피터슨. 피터슨. 예, 이름이 멋있네요. 데이스타. 처음 보는 이름인데, 아무튼 이분의 스테이지 네임은 바로 토리 레인즈이고요. 예. 바로 캐네디언 래퍼, 싱어, 송라이터, 레코드 프로듀서입니다. 와우. 그리고 이분이 유명해진 게 로스트 카우스라는 2014년에 낸 믹스테이프로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Say It 그리고 Love라는 싱글들과 함께 이렇게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015년도에 토리 레인즈가 매드 러브 레코드랑 그리고 인터스코프 레코드랑 계약을 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앨범을 쭉쭉 내면서 최근 앨범, 세 번째 앨범인데 2018년 October가 10월이죠? 10월 26일 날 네. 세 번째 앨범,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 Love Me Now를 내게 됩니다. 와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이 캐네디언 싱어 래퍼잖아요. 네. 이분의 출신은 바로 브램튼, 온타리오 캐나다인데 바로 브램튼이 토론토 옆 도시입니다. 와우, 그걸 꼭 말해주고 싶었나 봐요. 네, 정말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오케이, 그럼 오늘 Bad Baby의 바로 Babyface Savage. 와우, 아기 얼굴인데 야만적이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대충 어떤 내용일지 예상이 가는데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쳐보죠. Lead Action. Bad Baby. 와우. Is that? 화려하네. Where? Carrot cakes. Wow. Drop a little check, everybody lit. Damn. Wow. Woo. 랩 이렇게 잘했었어요? 졸라 잘한데요? 와, 대박인데? 저 이 정도까지 하드하게 할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저도요. 와, 대박인데요? 와, 진짜. 가사는 그냥 뭐 되게 도포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빛이 뭐 이러고 자기 돈 많다 뭐 베이비 페이스 키, 그 세비지라 약간 그런 걸 대표하는 단어들을 되게 막 쓰고 있는데 굉장히 하드하네요. 전에 제가 봤던 이분의 노래가 맞아요. 노래가 가미된 그런 오토튠 사운드라서 살짝은 뭐 이런 걸 기대하진 않았어요, 지금 노래를. 근데 엄청나게 세게 하네. 그냥 이거는 딱 진짜 그냥 그런 비트에다가 네. 나 랩 존나 잘해, 나 이제 네. 실력자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되게 웃긴 게 나쁜 말 할 뻔했네. 되게 웃긴 게 네. 예전에 막 자기 뮤직비디오를 리액션 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리액션을 하는 비디오가 있는데. 아 진짜? Beat up by her mom and like went on Dr. Phil because she was a fucking troubled child. I was beat up by my mom? Wow, you're disgusting. Dumb fucking. 그걸 보면서 막 욕하더라고. 아, 우리 것도 좀 봐줘서 욕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무시하고 욕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 What the fuck are you talking about? 일단 기대하고 리액션 계속 가보도록 네. 할게요. 땡, bro. 오. 와. 오. 와. 와. 이쪽이 훅인 것 같은데 네. 훅도 개세다. 그러니까. Double check everybody's style.
어우 존나 멋인데? Drop a little check, everybody rich. 와우. 아, 기. 후. 아. 와, 이분이 지금 킬링 포인트네. 어, 나올 때 깃깃깃깃깃깃깃깃깃깃깃. 아, 이거 멋있는데? 개멋인데요. 와... 뭔가 진짜 빵 터지는 그런 느낌? 원래 아시는 분이에요? 네, 알긴 아는데 어. 제가 뭐 크게 이분의 팬이 아니어서 뭐 여러 노래를 듣진 않았는데 그냥 뭐 나오는 노래 있으면은 한두 번씩 듣고 이 정도였거든요. 톨리 레인지라는 분. 근데 어, 여기서는 임팩트가 있네요, 확실히. 저도 이분을 그냥 이름만 알고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운드만 계속 듣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이분 노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 기기기 네, 하고 랩도 좀 세게 하네. 약간. 네, 근데 이분이 원래 보컬이 더 유명해요. 아, 진짜 네, 노래도 잘하세요? 네, 노래가 좀 더 유명한 어... 분이어서 저는 보컬 쪽이 좀 더 익숙했는데 저한테는 근데 지금 이렇게 랩을 빡세게 하는 거 보니까 어... 괜찮네요. 야, 진짜 계속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멋있어요. 네. 또 뭔가 브릿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기대됩니다. 골든 스테이. 오, 숨 안 쉰다. 그러니까. 와, 찢었다. 켈리웨이. 아, 진짜 귀엽게 생겨가지고 진짜 그냥 아주 그냥. 존나 무섭다. 이제 진짜 이쁘장하게 생기는데 네. 랩 들으니까 무섭게 느껴지네. 네. 와. 얼발다. 약간 트랩 사운드인 것 같은데. 네. 와. 오. Bad baby. 와, 진짜 오늘 bad baby의 baby face savage 듣고 왔는데. 와, 나 찢었다. 진짜 이 제목 그대로 baby face를 가진 savage네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약간 저희가 멜로디를 조금 좋아하잖아요. 멜로디 네. 랩을. 근데 가끔 이런 진짜 랩으로 찢어놓는 그냥 어영부영 랩으로 찢어놓는 게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거, 그런 거 들으면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두근 그 카타르시스를 어. 느낀다랄까? 뭔가 막 진짜 안에 있던 폭력성을 이끌어줘서 막 으아! 이렇게 진짜 세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좋아요. 전반적인 막 음악의 완성도나 혹은 이 노래에 진짜 심혈을 기울였다 뭐 이런 생각보다 진짜 랩을 정말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네, 이런 거 보면은 본받을 점이 참 많은 친구예요. 진짜요. 진짜 랩을 만약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막 빠르게도 하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기보다 진짜 빠르게 해도 이렇게 하면은 진짜 멋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뭐라 그러지? 빠른데 여유 있잖아요. 어, 여유도 있고 중간에 나온 토리 레인지. 토리 레인지님이 진짜 중간에 찢어놨어. 네. 거기가 내가 보기에 진짜 그 키포인트. 어, 진짜 잘한다. 아, 토리 레인지님은 숨을 안 쉬시더라고. 아, 랩하는데 아마 끊어서 하지 않았을까요? 어, 제 생각에는 어, 이거 라이브로 한번 보고 싶다. 네. 진짜 저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는지. 와우. 저는 그 깃깃깃 그 부분 라이브로 보면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빵 진짜 어, 저희 배드 베이비는 좀 호불호가 있어서 저희도 리액션 할 때 약간 고민하는데 오늘 리액션 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또 요청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어, 봤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맞아요. 되게 듣기 좋았습니다. 진짜 감기가 싹 낫는 기분이네요. 시원해가지고 와우.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에 되게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복귀할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마지막 멘트. If you guys like this Daniel Bregoglio or Tory Range or Sean and CN, just press like. Press subscribe. And alarm me. 오케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멋진 영상, 멋진 노래, 멋진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외쳐보죠. Lit Action!